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지오릿 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어제와 조금 다른 또 느낌의 또 시장 분위기였죠. 이제 뭐, 아, 이거 다 같이 가는구나. 야, 이거 잘 가는구나. 이랬는데 하루 만에 뭔가 증시는 안 빠져. 시장 자체는 뭔가 빠지는 것 같진 않아. 그런데 종목들은 힘이 없고 탄력을 좀 잃고 좀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래도 또 실적 시즌의 전형적인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리튬 관련주들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뭐 올라간 종목도 있는 반면에 떨어진 종목도 있습니다. 역시 제가 거의 뭐 한 달 반, 두 달째 말씀드리고 있는 뭐다? 차별화, 종목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사실 뭐 입이 아파요. 그 얘기 똑같이 계속 말씀드리면 뭐 2연상 간 친구도 뭐 재건으로 움직였다가 리튬 붙였다가 뭐 이것저것 뭐 다 갖다 붙이죠. 그래서 결국 뭐 2연상 갔는데, 그리고 뭐 금양도 움직였었다가 금양은 오늘 또 빠졌어요. 그죠? 근데 지오리 에너지는 사실 올라갈 때 같이 못 올라가고 떨어질 때 별로 안 떨어지는, 그렇다고 다른 애 갈 때도 움직이지 않고,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얘가 여기 계속 좀 지키고 있는구나, 지키고 있는 가격이 맞구나 라는 것은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리튬이라는 게 사실 시장을 한번 정말 이렇게 휩쓸고 다녔던 테마다 보니까 자극적일 수밖에 없긴 해요. 리튬만 붙였다 하면 뭐 지오릿 에너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리튬만 붙였다 하면은 이제 빵빵빵빵 날라다니던 시기가 있었으니, 사실 뭐 지금도 사람들 투자자들 그 머리엔 리튬 하면은 굉장히 각인이 세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인이 세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리튬? 예전에 리튬 막 스쳐도 막 날아가고 막 이랬으니까 리튬이랜다 하니까 막 날아가고. 근데 지오리 에너지는 최근에는 거의 뭐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리튬도 뭐 별로 없고 뭐 어떻게 되겠다라는 얘기도 별로 없고, 그 저번 달에 우리가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서 나왔었던 재료 이틀짜리 요거 말고는 크게 뭐 사실 움직이는 게 별로 있었다 없었다? 아, 별로 없었다 사실 그 부분에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뭐 하이드로 리튬도, 근데 사실 하이드로 리튬이나 리튬 포어스 이런 친구도 보면은 걔네들은 그래도 새만금 이슈라도 있잖아요. 새만금 이슈라도 있잖아요. 근데 누구야 이 친구 지오리 에너지는 뭐 이거 새만금 이슈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새만금에 들어 다른 애들은 들어간다는데 정말 들어간지 말지 알 수가 없다 사실.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오리 에너지가 어떤 뭐 기업과 협업을 하는 것도 좋아요. 협업을 하는 것도 좋고 어디에 뭐 공급을 한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야, 이게 무소식이 희소식이 아니에요. 지금 리튬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내가 살아있다 라는 것을 어필을 계속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11,000원 10,000원 이 구간에서 지켜내는 것, 지켜내는 것은 뭐 기특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 야, 빠지는 것보단 낫지. 기특하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명확하게 여기서 반등을 줄 건지 아니면 매수도 없고 매도도 없고 그냥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지도 않고 그러고 있어서 그냥 버티고 있는 건지, 사실 거래가 없긴 하죠. 거래가 별로 없긴 합니다. 그리고 막판에 밀린 거는 장 영향이 분명 있었을 거기 때문에 뭐 이건 별로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고, 뭐 막말로 금양 보세요 오늘. 많이 밀렸죠. 근데 지오리 에너지는 덜 밀렸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시장의 영향을 받는 것 같다가도 안 받는 것 같다가도 시장이랑 같이 뭐 테마를 같이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죠? 그런 딱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오리 에너지가 자발적으로 좋은 이슈들을 만들어 내줘야 됩니다. 이거는 회사가 해줘야 될 일이죠. 회사가 좋은 이슈들, 좋은 일을 열심히 해서 충분히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해주는 게 좋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슈는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관점 우리가 유지하되 만 원에서 만 천 원 구간
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탈했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종목을 통해서 사례로 보여 드렸어요. 그 대응 그대로 가보자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 댓글에 이렇게 채널 링크 있어요. 누르신 다음에 무료 종목 신청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주도 주매매 진행해 드리고 있고, 어제도 저희는 오늘도 수익을 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꾸준히 시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무료 종목 신청만 한번 해두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